이 카카오톡 대표 허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27년 경력의 이 자동차 판매량 출신의 카카오톡 대표 허프로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자동차를 소유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오늘 허프로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 돈이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주머니를 허프로가 이 꽉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시청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허프로는 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항상 이 무료로 이 PPL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돈도 받지 않고 대표님이 다만 미안해서 그 상품을 주면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부 다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카카오톡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이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알게 모르게 자동차 보험이 이 술술술술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이번에 이 보험을 비교를 해보니까 55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금액이 차이나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보험을 설계를 하면 이 설계에 대한 수수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허프로는 그걸 받질 않습니다. 받질 않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믿져야 본전입니다. 견적을 한번 뽑아보세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 자동차 보험을 얼마나 비싸게 들었는지 한번 견적을 뽑아보세요. 허프로는 이 자동차 판매만 하는 사람이지 뭐 이 보험을 가입시켜서 수수료를 받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 사랑의 은혜를 갚는 또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은혜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초심을 잃지 않는 허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카의 이 대표입니다. 2%죠. 2% 영상이 지금 나갈 겁니다. 아주 꿀팁을 드릴 겁니다. 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잃어버린 돈을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보험 견적 받는 것은 중고차, 새차 다 가능합니다. 그냥 일단 한번 견적을 받아보시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알뜰구매 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 더보기하고 댓글란에 제가 URL을 달아놓을 테니 우리 시청자분들은 견적을 받아보시기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2% 영상이 나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이렉트 통합 비교하라 자동차 보험왕 2%입니다. 앞으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동차 보험을 절감할 수 있는 꿀팁, 숨겨진 할인 특약들을 찾아드리고 자동차 보험을 알차고 가성비 있게 만들면서 보장은 든든하게 설계를 해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보상, 노하우 등 자동차 보험 관련 키워드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할 만한 정보들을 모아 모아서 긁어서 싹 2%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할인 특약 할인율은 회사별로 싹 다 제가 비교를 했고요. 이 분석표를 보시면서 내가 할인받을 수 있는 것들을 콕콕 집어서 모아서 할인만 짱짱하게 많이 받아도 할인 특약으로만 몇십만 원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표를 보시게 되면 해당 보험회사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금소법 때문인데요. 대신에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채널에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가장 저렴한 회사를 콕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또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채널에서 할인 특약들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보험료 절감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 전문가가 최대한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이니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할인 특약들이 너무 많은데요. 블랙박스 할인이라든지 티맵, 자녀 할인, 커넥티드카, 차선 이탈 방지장치, 전방 충돌 방지장치, 서민우대, 애니핏 할인 말고도 여러 할인 특약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마일리지 할인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험사별로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마일리지 할인이 어떤 건지는 다들 아시죠? 마일리지 할인은 주행거리에 따라 할인이 되는 특약입니다. 차를 적게 운행하는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돌려주는 특약이죠. 왜 이렇게 많이 돌려주냐? 자동차 사고가 날 확률은 운전 실력이라든지 도로 상황이라든지 기상 상황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뭘까요? 바로 주행거리입니다. 연간 2만 킬로미터를 운전하는 사람과 2천 킬로미터를 운전하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위험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아무래도 전자겠죠? 친환경적인 부분도 있어서 할인 특약 중 가장 적게 타면 적게 탈수록 많이 돌려주는 강력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1년 주행거리가 3,000km 구간입니다. 제일 많이 돌려주는 회사는요, 제 구간에서는 55%를 돌려줍니다. 제가 3,000km 이하로 탄다는 전제하에 보험료가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55만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시청자분들마다 할인 구간과 할인율이 다를 텐데요. 할인 구간에 따라서 1년 뒤에 환급받는 보험회사도 있고요. 요즘에는 선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선할인은 만약 만 킬로미터로 할인 구간을 정했는데 만 킬로미터 이상 타게 되면 오히려 추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죠. 할인받은 것을 다시 토해내야 되니까요. 아무튼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별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상이하고요. 적용 구간 상한도 차이가 있고 선할인, 후할인 등 여러 차이가 있으니 자동차 보험 전문가에게 비교하고 가입해달라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 할인뿐만 아니라 티맵 할인이라는 강력한 할인 특약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중복 할인이 안 되는 회사가 있거든요. D사, K사, S사 중에 S사만 중복 할인이 불가능합니다. S사는 둘 중 더 큰 할인 특약을 선택해서 할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S사, 티맵 안전점수 할인과 중복 할인이 불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마일리지 할인 비교 들어갈 건데 보험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상위사는 주행거리 할인 구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위 회사는 주행거리 구간만 많은 회사는 24개의 주행거리 할인 구간이 있습니다. 이거 오늘 다 말씀드리면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그러니 메이저 회사 4개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아, 나는 하위 회사도 궁금해요. 이런 시청자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상황에 맞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만약 뭔가 못 믿었고 불친절하다 그러면 바로 2% 직통번호 옆에 띄워드리겠습니다. 010-7464-2400으로 고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인센티브 몰수 및 사직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이저 보험회사와 하위 보험회사부터 구별을 해야겠죠. 자, 어떻게 구별할까요? 구별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긴급 출동을 하는 브랜드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브랜드라면 메이저 회사고요, 없거나 모르신다면 하위사입니다. 일단 현대해상부터 볼게요. 하이카가 있죠. DB손해보험은 프로미카 월드가 있고요, 삼성화재에는 애니카가 있고, KB손해보험은 매직카가 있습니다. 나머지 회사는 기억이 저도 안 납니다. 자, 그렇다면 하위사겠죠. 그리하여 빅4 4개 회사만 순위 비교를 착착착 시작하겠습니다. 자, 2000km 구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D사입니다. 32% 할인. H사는 없고요. K사는 35%를 돌려받네요. S사는 없습니다. 자, 2000km 구간에 해당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정말 차량을 적게 타시는 시청자분이시네요. 자, 그만큼 많이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이저 4개 회사 중에서는 K사가 1등이었습니다. 자, 빠르게 4000km로 넘어가겠습니다. D사가 20% 환급이고요. H사는 없습니다. K사는 30%를 돌려받네요. S사는 없습니다.
자, K사가 연달아서 30% 환급으로 1위입니다. 4,000km 이하로 타시는 시청자분들은 동일한 조건이라면 K사를 선택해서 더 많이 환급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000km 구간입니다. D사는 없습니다. H사가 28%를 돌려받고요. K사는 없습니다. S사가 24%를 돌려받습니다. 자, 1위는 H사로 28%를 돌려받습니다. 자, 6,000km 구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K사만 있네요. 26% 돌려받고요. 1위입니다. 자, 7,000km 구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D사가 17%를 돌려받고요. H사가 22% 돌려받고 K사는 없습니다. S사는 22%를 돌려받고요. 그리하여 H사와 S사가 22%로 공동 1위입니다. 8,000km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겠죠. 자, 8,000km 구간은 틈새 시장을 노리는 K사가 또 1위입니다. 20.5%를 돌려받네요. 자, 10,000km 구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D사만 14%를 환급받고요. H사, K사, S사 총 3사가 동일하게 17%를 돌려받습니다. 100만원이 보험료라면 내년에 17만원을 돌려받는 거죠.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5만원짜리 신사임당이 무려 3장에 만원짜리가 2장을 돌려받을 수 있는 큰 혜택입니다. 자, 12,000km 구간입니다. H사가 7%, S사가 4%, H사가 7%, S사가 4%로 가장 많이 해주는 회사는 H사였습니다. 마지막 15,000km 구간입니다. D사가 5%, H사가 4%, K사가 6%, S사는 없습니다. 가장 많이 해주는 회사 15,000km 구간에는 K사가 6%로 1위입니다. 2%가 가장 주행거리에 따라서 많이 할인을 해주는 회사를 비교해보니 6개의 주행거리에 1위를 등극해놓은 회사는 K사였습니다. 두 번째로 4개의 주행거리 구간에 1위를 올려놓은 회사는 H사였습니다. D사와 S사는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네요.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매년 세어나가는 아까운 내 돈을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1년에 어느 정도를 탈지는 아시죠? 그 해당 구간을 보시고 어느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게 나한테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채널은 총 12개 다이렉트 보험회사 보험료를 1위부터 12위까지 어디가 제일 저렴한지 비교해드립니다. 그 다음 고객님과 면담을 하고요. 여러 할인 특약들을 적용하고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회사 순서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인데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은 어떤 거냐면요. 고객님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고객님의 생각이 설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적인 부분으로 나는 현재 가장 저렴한 순위 중에 메이저 회사였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님에게는 메이저 회사로 진행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보험은 무조건 보험료가 저렴한 게 장땡이야. 보험회사마다 서비스가 얼마나 다르겠어. 요즘 거기서 거긴데 뭐. 다 요즘 긴급출동 부르고 다 빠르고 뭐 보상에도 문제없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보험료 저렴하면 끝이야. 이런 생각이시라면 보험료가 제일 저렴한 회사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물론 메이저 회사면서 보험료도 저렴한 사례가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사람마다 보험료가 다 상이하고 할인 특약도 상황별로 다 달라서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생각을 들어보고 그 생각의 중심에 맞춰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책임보험만 가입해달라. 보험료 저렴하게 하려고 자차 보험료 60%만 보장받는다든지 물적할증 금액을 기준을 낮춘다든지 자산이 아니라 자손으로 한다든지 자차를 빼고 가입하겠다든지 대물을 2억 이하로 해달라고 한다든지 보험료 때문에 보장을 낮추는 그런 행위 그런 경우들은 가능하면 말리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고객님에게 적용시켜 드릴 수 있는 할인 혜택 보험사별로 순위 비교를 해서 가장 합리적이면서 가성비 있고 든든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채널 지원 담당 2%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프로 영상 잘 보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이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 견적을 한번 뽑아보십시오. 견적을 이 받아보신 분들한테는 이 추첨을 통해서 카카오톡 티셔츠를 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